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거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계산자유계를 담임하고 있는 권오규 목사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줏대가 없는 목사라고 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세례를 감리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수목원 개통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총신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는 합동 측에서 받았고요. 지금 담임 목회는 통합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잠깐 유학할 일이 있었는데요. 유학을 가서는 침례교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담임 사역을 할때 아내도 좀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안한게 뭐가 있나 했더니 성결교단 안에서 아내를 성결교 대학교에서 편입을 시켜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줏대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 설명할까 할때 저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성경으로만 설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는 침례교에서도 오고 순복음에서도 오고 감리교에서도 오고 뭐 다른 성도들 오는 거 저는 전혀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목회하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네가 대답해 주세요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저는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과 내 방법 그리고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너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방법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미지로 담아 놓은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어디로 옮기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죠? 그리고는 뭘 주셔요? 두 가지 주시죠. 어떤 분들은 십계명 두 돌판이래요. 아니죠. 십계명하고 하나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막 얘기는 잠깐 두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요약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을까요? 이런 그림이 가능해지세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내 백성은 애굽에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패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선명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그날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의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의 모양을 포기하고 누구의 마음을 집어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가볍게 대답하셔요.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관점의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고난이 너무 싫은데, 그리고 고난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아픈데, 고난 때문에 나는 요즘에 눈을 뜨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당한 고난이 내게 뭐가 될 수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싸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모양을 포기하고 누구의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아주 간단한 팁을 몇 가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 기억하셔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꼭 그 말씀 안에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셔요. 먼저 그 말씀에서 쉬운 것을 찾아내셔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을 고민해 보셔요. 두 번째로는 간단한 메시지를 먼저 그 본문에서 찾아내셔요. 그리고는 복잡한 메시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선명한 메시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제가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29살짜리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산수를 배우는 걸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더하기 4를 수도 없이 답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인수분해나 미적분을 하지 않는 거죠. 간단한 것을 하다가 보면 그 힘이 나로 하여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만 깨어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부시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본문이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첫 번째는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해도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혹은 우리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계신다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벌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그들이 죽을 지경에 빠지더란 말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혹 오겠지만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본문을 통해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간단하게 선명하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메시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누구를 깨워야 돼요? 예수님 깨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저는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말씀은 드려볼 수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3년 조금 남짓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는 리필 문화가 있었어요. 뭐 차나 커피나 음료수를 시키면 리필을 무료로 해줬거든요. 한 번은 유학에서 돌아와서 친구 목사님하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제 커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 나 커피 리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 저를 말리는 거예요. 권 목사, 안 돼. 한국은 아직 리필 안 돼. 리필하려면 돈을 조금 더 지불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어도 못 봐? 그리고는 사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여쭤봤어요. 사장님, 혹시 커피 리필 되나요? 아니나 다를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아직은 리필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손님에게는 한 잔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짜로 커피 먹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두 가지 얻게 됐죠. 하나는 아니라는 걸 알게도 됐고 그리고 그의 은혜도 덧립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우린 때로 이런 막막함이 있어요. 아, 이 문제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미 우리가 답을 내려요.
답을 내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거니까 어디에나 적용은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만 보셔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절대로 드려드리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종예배예요. 여러분이 분별해 주세요. 임종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1번 잘 돌아가시게 해달라는 예배, 2번 살려달라는 예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임종예배는 그분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는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 조금만 더 가족들하고 시선을 마주치고 가족들하고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말씀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말씀은 드릴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자연을 통제하실 수 있으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들도 그분이 통제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네, 그 생각까지 머물러야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쉽고 간단하고 선명하게 찾을 수 있는 메시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시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끝났다면 이 얘기까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감을 살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셨단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라고 치고, 제가 배에 고무를 베고 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뻔하는데 제자들이 저를 깨웠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1번 제자들을 꾸짖는다, 2번 놀랬지? 이제 너희도 편히 서. 두 번째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2번 같죠? 그죠? 이게 자연스럽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제자들을 아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실 터인데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갈 게 뭐냐면 뭐라고 꾸짖으셔요? 너희는 왜 키가 작아? 너희는 왜 키가 커? 너는 왜 몸이 커? 너는 왜 몸이 왜소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왜 믿음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야죠. 우리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어떤 모습이?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죽을 위기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찌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죽을 위경에서 누구를 깨웠어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그냥 우리의 평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왜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예수님 부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사람의 인맥으로 하려고, 내 지혜로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데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마 우리라면 이랬을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뭐였냐면 물이 들어오면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퍼내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빨리 퍼주세요 하고 했겠죠. 근데 제자들은 이상해요. 이 문제를 누구를 깨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깨우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누가 믿음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러시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제자들? 예수님. 예수님 말씀이 맞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찾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가?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한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사역한다고 말하는데 혹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거반 가라앉을 뻔한 배 안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는 걸까요? 너희도 자라는 거죠. 이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내 인생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 가정이 위기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위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주어진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는가를 볼 줄 아는 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그 배 가운데서 내가 잠을 자고 있다면 너희도 마땅히 뭐 할 수 있다. 잠자도 된다.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니 믿음이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우리도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근데 간혹 우리들 안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무덤덤하고 예수님은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믿음으로 덧입히고 아무리 헌신으로 덧입혀도 그것은 주님께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신의 식구들이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셔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자, 코로나가 위기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근데 우리도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 여기 와 계시지만 제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저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코로나가 위기야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힘들지 않거나 어렵지 않거나 곤란함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선명한 그 위치를 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3년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거나 아니 생각을 했어도 구체적으로 실현해보지 못할 것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하고 있던 모든 사역들을 다 그치게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남겨놓으시더라고요. 뭘 남겨놓으셨어요? 예배만.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다른 사역들이 부과되겠지만 그때도 절대로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하는 그 일을 가장 중심에 놓는 그것을 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코로나는 제게, 코로나는 저희 교회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네, 저랑 설교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어차피 지 맘대로 끌고 가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린 다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만한 재정도,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다 준비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선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다윗에겐 악이 됐어요. 왜요? 누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지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은 성전을 안 지으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안 지으면 악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저희들의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다가온 아픔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은 유효하며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요 비유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칼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꼭 삐딱한 분들은 나무젓가락이 이긴대요. 칼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칼이 이기죠. 그래서 우린 다 칼 되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다 날카로운 칼이 되려고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나무젓가락이 이기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홍콩 영화를 보시면 돼요. 홍콩 영화 보시면 꼭 고수들이 주막에 앉아서 나무젓가락으로 만두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수들이 칼 차고 와서 시비를 걸죠. 그럼 고수들이 만두 먹던 젓가락으로 눈을 쿡 찔러서 이겨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 돼도요, 하수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붙들고 살잖아요. 그건 힘이 없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나무젓가락 같을지라도, 나는 다른 이들보다 뒤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다른 이들보다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고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기를 바라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들을 말씀을 통해,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게 되는 복이 있기를 꼭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잘 박힌 모처럼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